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디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은퇴 준비라고 하는 것은요, 연금만으로 준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 연금 상품 가입을 통해서 은퇴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예전에는 연금 상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 준비금 대비해서 연금액을 100% 매년 수령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989년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랑 똑같이 지금 가입을 한다, 똑같은 금액을 낸다 하더라도 연금은요, 30년 전 대비해서 50%밖에 받지 못하다 보니까 연금 상품의 메리트가 사라진 것입니다. 자, 연금 상품에 가입해서 연금 개시 시점에 연금액을 산출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평균 수명 가지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평균 수명이 짧다. 그러면요, 연금액은 그만큼 많아질 것이고요. 평균 수명이 길어진다. 그러면요, 연금액은 그만큼 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회 경험 생명표를 썼던 1989년도에요. 지금과 동일한 금액을 납부했다. 그랬을 때 100%의 연금액을 받았다면요. 5회 때 2006년도에는요, 71.3%만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가입하시는 분들, 2019년도 이후 9회 경험 생명표를 쓰는 사람들은요, 1989년도 대비해서 절반밖에 받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연금액이. 과거에는 좋았으나 현재는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과거에 어떻게 해서 연금 준비금을 5억 원을 만들었다. 그래서 매월 322만 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5억 원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절반밖에 못 받습니다. 161만 원밖에 못 받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노후 준비 연금으로 하기엔 좀 벅차죠? 그래서 지금 연금 상품 가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 상품을 가입한다. 그러면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낮은 투자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공시이율은 물론이고요, 변액연금도 마찬가지로 투자 수익률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 지급 수익률이 저조하다. 이건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연금 지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 준비금을 통해서 연금을 평생 받게 되는데요, 이 관리는 보험회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누구한테 비효율적일까요? 소비자한테 비효율적입니다. 낮은 이자를 주면서 거기다가 연금 관리 비용까지 또 부담을 지어주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내가 연금 준비금을 가지고서 운영한다면 큰 금액으로 투자하면서 효과적으로 노후 생활비를 끌어쓸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연금 상품을 가입하면은요, 보장은 거의 받지 못하거나 미흡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상품의 수익률뿐만이 아니고 보장도 미흡하다 보니까 그 연금 상품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연금보다는 투자 상품을 가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장, 장애연금 같은 경우를 받고 싶을 때는 그 장애를 보장하는 그 생명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 가입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장애연금을 수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거죠. 노후 준비는 연금 상품을 가입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이냐면요, 노후 준비라고 하는 것은요, 은퇴 시기까지 은퇴 자산을 지속적으로 축적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은퇴 자산을 많이 만들려면 어떻습니까? 투자를 지속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노후 준비나 은퇴 설계, 여기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데요. 결국 뭐냐면요, 노후 설계라고 하는 것은 연금은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노란우산공제에 맡기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은퇴 시기까지 투자하면서 은퇴 자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은퇴 설계이고요. 은퇴 이후에도 일정한 금액을 인출해서 노후 생활비로 충당하면서 나머지 은퇴 자산은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퇴 설계의 패러다임 변화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30, 40대, 심지어는 50대까지 왜 연금 상품을 가입하지 말라고 하냐면요, 준비된 연금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이 되겠습니다. 40년 납입 시 기준 보수월액 300만 원 기준일 때요, 한 사람당 114만 3,800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부라면 당연히 거의 230만 원을 수취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퇴직연금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맞벌이라면 한 200만 원 내외 받을 수도 있고요. 주택으로부터의 소득을 임차소득, 임대소득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당연히 뭐 주택연금이 되겠는데요. 5억 원 기준에 65세 때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128만 원이나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임대소득은 이 128만 원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500만 원 이상을 맞벌이인 경우에 충분히 준비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연금 상품을 가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생의 기간 동안에 평생 투자하면서 생활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은퇴 시기까지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은퇴 시기 이후에도 노후 생활비 충당을 하면서 나머지 돈으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처럼 투자가 중요하다는 것은요, 아이비리그 대학의 대학 기금 수익률, 투자 수익률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비리그 8개 대학 중에서 투자 수익을 공개하지 않은 컬럼비아, 프린스턴 대학을 제외한 6개 대학이 있습니다. 하버드, 예일, 브라운, 코넬, 다트머스, 펜실베니아 대학이 있는데요. 이 대학들의 2021년도 평균 기금 운용 수익률은요, 42%나 됩니다. S&P 500 지수보다 훨씬 더 많죠. 예를 들어서 하버드대 수익률은요, 33.6%고요. 예일대는 40.2, 브라운 대학은 1등입니다. 51.5%, 펜실베니아 대학은 41.1%, 다트머스대는 46.5%라고 하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부터도 15%, 20% 정도 수익은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주식하고 대체 투자 등의 많은 포션을 가지고서 자산 운용을 한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투자 수익률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부터 2022년도 현재까지 투자해서 누적 수익금이요, 거의 500조에 가깝습니다. 494조 6천억 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2022년도 1월 달부터 현재까지는요, 36조 2천억 원 손실을 봤지만요, 2021년도에 보시면요, 놀랍게도 91조 원입니다. 그 전에는 72조, 그 전에는 73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약 500조 정도의 누적 수익금 중에서 최근 6년 동안에 300조 원을 거뒀다. 이건 왜 그랬을까요? 바로 국내외 주식 편입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생의 기간 동안에 연금 상품 가입하지 마시고요.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투자 포트폴리오를 잡고요. 그 다음에 연금은 국민연금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요, 국가가 지급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하게 운영될 수가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요즘 가입하는 사람들의 국민연금액은 현재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40년 동안 납입을 한다. 기준 보수액이 200만 원이다. 이랬을 때는요, 그 65세 때부터 그 94만 2480원을 평생 받을 수가 있고요. 부부라면 189만 원 정도를 평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준 보수액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요, 114만 3800원을 받을 수 있고요. 부부라면 229만 원 정도를 평생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 보수액이 400만 원이다. 그러면 134만 5천 원 정도가 됩니다. 부부라면 2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게 노후 생활비, 기본 생활비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기준 보수액을 500만 원으로 잡았다. 그랬을 땐 154만 6천 원 정도가 되다 보니까요. 31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평생 받을 수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노후 생활비 안전장치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부부의 퇴직연금이라든가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부의 노란우산공제라든가 아니면 농지연금이 있다든가 주택으로부터의 소득을 가미한다면 우리의 그 노후 생활비는 충분히 마련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개인연금 상품을 가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되겠고 평생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요, 국민연금 수익률 어느 정도 될까요? 오래 살면 살수록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월 18만 원씩 납부한다. 40년. 그리고 65세 때부터 100세까지 수령한다고 가정해 보면요, 연금 누계액은 4억 716만 원이 됩니다. 수익률은 무려 471%가 됩니다. 매월 27만 원이다. 그러면요, 4억 6,803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수익률은 361%가 되겠습니다. 매월 36만 원을 납부한다. 그러면요, 연금액 누계액은요, 100세까지 5억 8,1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익률은 336%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월 45만 원을 납부한다. 그러면요, 놀랍게도 6억 6,806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309%의 수익률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장 가입자다 그러면 자기는 반밖에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수익률은요, 최저 600% 이상에서 940% 정도의 높은 수익률 기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죠. 자영업자나 아니면 무슨 뭐 근로소득자나
국민연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국민연금 소득공제 효과까지 본다면 엄청난 수익률이 아닐 수 없고요. 여기에다가 장애연금 지급도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는 장애라고 하는 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별도의 생명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그 다음에 최고액을 납부한다면 효과적으로 장애연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장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어떻습니까? 별도의 개인연금 상품을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국민연금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부부가 가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가입해야 됩니다. 만 18세부터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가입할 수 있고요. 자영업자나 이미 가입자는요, 최고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추후 납부라고 해서요, 최대 119개월까지 납부할 수 있고요. 혹시라도 반환이식은 받으신 분들은 반납할 수 있고요. 65세까지 이미 계속 가입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5년 정도 더 납부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민간 연금 상품 가입은 필요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민간 연금 상품도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산가가 고액으로 비과세 상품을 가입할 때 가능합니다. 종신형 연금보험을 가입한다면요, 매월 금액의 한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비과세 혜택을 주다 보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도 3대에 걸쳐서 자자손손 비과세를 원한다면은 종신형 연금보험 상품 가입이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습니까?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금 상품을 가입하지 말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수익률이 굉장히 낮다는 것인데요.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2세 남자가 65세까지 연금저축을 매월 34만 원 납부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랬을 때 65세 되는 시점에는요, 현재 연봉리 2.37% 공시율 적용했을 때요, 1억 9,548만 원, 겨우 145.1%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100세 보증 연금을 받는다. 그럼 매년 77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100세까지 2억 7,900만 원 정도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혹시라도 공시율이 최저 보증을 받는다. 연봉리로 1%, 10년 이후에는 0.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요, 65세 시점에 그 연금 준비금은요, 1억 4,198만 원으로 낸돈 대비해서 겨우 105.4%의 환급률밖에 되지 않고요. 100세 지급 보증해주는 연금을 선택했을 때 매월 어떻습니까? 563만 원. 매년 563만 원. 결국 매월 50만 원도 안 되는 아주 낮은 연금을 기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100세까지 수령한다 하더라도요, 현재 공시율을 적용한다고 가정해 봤을 때 207%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현재 공시율은 적용되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최저 보증 이율을 적용한다면 100세까지 151%밖에 안 되는 아주 낮은 수익률을 자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150%에서 200% 내외의 낮은 수익률을 기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 세액공제도 매년 52만 8천 원 정도 받을 수 있고요. 33년 동안 겨우 1,742만 4천 원밖에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국민연금 소득공제 혜택이 있잖아요. 그것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이나 연금상품에 가입을 제가 말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노후 준비로 노후에 노후 생활비를 얻기 위해서 연금상품 가입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대신 연금상품 가입할 돈으로 투자를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회 초년생이거나 30대거나 40대거나 50대인 분들은요, 평생 투자하십시오. 연금상품 가입하지 마시고, 가입했다면요, 과감하게 일부 확정금리형 상품 빼놓고는요, 해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투자를 무서워해서 투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최악의 리스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연금 상품을 가입했다. 그래서 은퇴 시점에 연금 준비금을 가지고서 연금을 받는다. 이랬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최악이 될수 있죠. 바로 이겁니다. 곳간에 연금 준비금을 모아두고 조금씩 쓰는 겁니다. 그 결국 뭐냐면은요, 연금 준비금은 아이들 머니, 놀고 있는 돈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은퇴 자산도 매년 노후 생활비를 제외하고는요,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연금 상품 가입 대신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은퇴 시점에 어느 정도의 은퇴 자산을 만들어 갈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32세가 매년 400만 원, 매월 34만 원을
33년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세후 수익률로 3%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면요, 65세 되는 시점에 2억 2,956만 원을 모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년 5%로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면요, 65세 시점에 3억 4,184만 원. 그 다음에 매년 7%로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는요, 65세 시점에 무려 5억 2,499만 원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상품은 어떤 것으로 구성하면 좋을까요? 많이들 있겠죠. 주식과 펀드와 그 다음에 부동산 간접 투자, 뭐 유치권 경매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부금융의 채권도 투자할 수 있겠고요. AI 투자로서 미술품 렌탈 투자를 통해서 연 8% 기대 수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평생 투자하다 보면요, 누군가의 경험 있고 지식 있는 사람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산관리사다 보니까요, 평생 자산관리사와 함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면서 논의하고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는요, 자기 자신한테 투자를 해서 자신의 역량과 자신의 가치, 브랜드를 최고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연금 상품 가입하면 노후 준비가 확실히 된다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입하면 마음이 편해질지는 몰라도 이런 상품을 가입한다면 우리의 노후는 그다지 넉넉하게 준비되지 못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상품들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섭대천. 큰 강을 건너는 모험을 해야만 이롭다. 결국 투자하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세상에 모험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도 거의 없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 자산관리사, 전문가에 의한 투자 관리를 지속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은퇴설계의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연금이 필요 없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